레트로폴리스는 우리에게 안전한 삶을 주었지. 그러나 도시의 번영을 위한 끝없는 연구는 괴물을 만들고 말았다네. 야생으로 흩어져 버렸고 우리만 정착지를 세웠지. 이제 이곳을 지켜 레트로폴리스의 영광을 되찾아야 한다네. 그래요? 자, 데모 버전입니다. 아, 녹색맛 플레이어 백관 상인에게 할인을 받습니다. 손에 든 모든 카드를 버리고 금화를 획득합니다. 데모입니다, 데모. 치즈! 빠다빠다. 다섯 장의 카드가 있습니다. 돈이 필요하죠. 개발자가 녹음한 거 아니야, 이거? 갖고 있는 금화는 좌측 상단에 표시됩니다. 5초마다 세금이 들어오죠. 금화를 획득할 수 있는 경제 카드입니다. 적들이 다가오고 있다 봅니다. 군사 카드입니다. 시민을 추가로 필요합니다. 방어선에 배치해 봅시다. 방어선에 배치된 모든 군사 유닛들을 인접 방어선으로 재배치할 수 있습니다. 방어선이 파괴되거나 시민이 부족하면 성을 쏟습니다. 갈색 카드는 건물 카드입니다. 사용 후 제거됩니다. 방어선 위에만 건설할 수 있습니다. 그루터기를 찾아보세요. 방어선 카드를 그루터기에 사용해 영토를 확장할 수 있습니다. 다시 뽑기로 뽑아보세요. 20초 이내에 재사용하려면 금화를 지불해야 합니다. 잠시 기다리면 무료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지도자 능력이 있습니다. 마우스 휠로 확인해보세요. 야, 휴일감도 왜 이거야? 리얼 펀더 같아. 전리품 상자를 열어봅시다. 카드를 제거합니다. 게임 소리가 좀 크죠? 20 금화를 획득합니다. 집 카드를 획득합니다. 집 카드는 소멸 카드랬어. 설정. 뾰리뾰리 빠빠. 상인이 찾아왔습니다. 잘 이용해야 합니다. 뭐야 이거? 랜덤이야? 제거야 아니면 가챠야? 가챠. 노동 효과의 지속 시간이 10초 동안 2배 빠르게 줄어듭니다.
카단 장당 금화파를 획득합니다. 돈 벌어야지. 50초 후에 금화를 60 획득하고 시민을 2 돌려받습니다. 방패병, 넌못 지나간다. 도시가 공격받고 있습니다. 으악, 돈 없어. 세금이 1 증가합니다. 와, 세금. 뭐야, 어쩌라는 거지? 아, 뽑을 카드 더미에 저거 하나 있었단 뜻이구나. 40 금화를 획득합니다. 카드를 제거합니다. 카드를 획득합니다. 초속. 1초마다 적에게 4회피 해를 입힙는 화살을 한 발 발사합니다. 한장 써도 획득하는데. 아, 도공 먼저 써야 되는데. 다시 볼게. 치즈, 치즈, 치즈. 갓폐병. 노동 효과의 지속 시간이 10초 동안 2배 빠르게 줄어듭니다. 뭔 소리야, 이게? 노동 효과가 뭔데 싶더라. 상자 발견? 어딨어? 여깄다. 집을 획득합니다. 소소 건설하고, 집 건설하고, 치즈 쓰고. 노동 효과의 지속 시간이 뭔 소리지? 다시 뽑기 비용 엄청. 아이고, 서슴없다. 노동을 먼저 써야 된다. 카드를 일단 지금 여유가 있을 때 집을 건설해 놓는 게 좋겠지. 사건이 발생합니다. 무작위 경제 카드, 무작위 건물 카드. 건물 해야지. 목욕탕 겁나 비싸네, 목욕탕. 200 방벽을 건설합니다. 꿀. 노동카드. 무작위 군사카드 한 장을 획득합니다. 뭐 일단 많은 카드 써보자. 에게 메케 소리가 크냐. 효과음이 좀 특히 크네. 치즈 4장 뽑았다. 5다리. 노가다. 7초 동안 클릭할 때마다 그와 1을 줍니다. 손가락 아작날 일 있나. 오토마우스 켜라.
나 방금 골드 썼나? 아, 젠장. 유무웨이브. 목욕탕. 침략 시간이 6초 지연됩니다. 그런 것 치곤 너무 비싼데. 무작위 군사카드. 왼쪽에도 좀 깔아줘야겠다. 야, 방어선 어디 깔아야 돼? 여기구나. 입이 늦었어. 집 카드를 두장 획득합니다. 조언자를 획득합니다. 야, 나 이거 클릭하고 있었는데, 제가. 으아, 개뚝 까맣는데. 방어선 깨지면 그냥 그걸로 끝이네. 방어선은 그동안 계속 수리를 할수 있나? 다시 해보자. 와, 치즈. 경비병 집. 도공 치즈 치즈. 손에 든 모든 카드를 버립니다. 버린 카드당 금화 20을 획득합니다. 군사 일단 쭉쭉 채워보자. 한번 써볼까? 100골드 얻으면은 개꿀 아니야? 집, 농장. 50초마다 금화를 40 획득합니다. 초반에 애들 약할 때 돈을 벌어볼까? 상인 왔네. 거래 가격 낮아지는 거는 80초마다 카드를 구매할 수 있습니다. 경비병 좀 계속 만들까? 시장도 하나 지을까? 이거 병사들 얼마나 분배되어 있는지 쉽게 알 수 있으면 좋겠네. 아, 서운했다. 킹덤스톤. 집을 더 지어야 되는구나. 돈은 많은데 어디다 쓰냐? 야, 또 빠른 모드 있나 혹시? 준비 중.
병력이 한 번에 보였으면 좋겠어. 무너진 정착지. 12베이브 이상 살아남아야 합니다. 상자 발견. 카드를 획득합니다. 시장, 사냥. 10초 동안 적을 처치할 때그 바가 시장 더 재볼까? 병력 현황을 한 번에 모르는 게좀 그렇다. 이벤트 떴어요? 건물마다 금화육을 획득합니다. 왜안 사지냐? 아, 카드 구매 제한이 있네. 시장이라서. 노동할 쥐가 없다. 시장 지을 자리도 없다. 경비병이 어디에 몇 마리 있는지 모르겠어서 어디다가 깔아야 될지 모르겠다. 상이 났네. 돈은 많은데 방전사 주변 아군이 사망하면 강한 공격을 합니다. 가챠 돌려볼까? 방어선 사고 감싸제 노동 효과의 지속 시간이 10초 동안 2배 빠르게 줄어듭니다. 저거 뭔 소린지 모르겠어. 시장 두 개나 질 필요 없겠지. 나 저거 괜히 샀다. 아, 시장이나 곡물이나 이런 것들. 지속 시간이라고 해놓으니까. 벌집. 40초마다 벌을 내보냅니다. 방어선 깔자. 돈이 없네. 버려. 방어선. 이쪽에 병력 좀 집중시킬 건데. 방패병이 되게 중요하구나. 모든 군사 유닛의 이동 속도가 증가합니다. 카드를 강화합니다. 영토를 확장합니다. 영토 키워야 되지 않을까요? 그래야 집을 더 짓지. 나래님 반갑습니다. 와, 점프해서 들어온다. 뒤져버렸어.
이런 식으로 방어선 확장하면은 얘네들이 저 아이 효과가 왜 이렇게 크냐? 이런 식으로 확장하고 나서는 병력들을 앞에다가 또 배치를 해줘야 됩니다. 이상한 애들 나왔어. 원거리 옮겨온다. 갓폐병 어디가냐? 집도 짓고. 광전사 시장, 공장. 카드 다시 뽑는 시간이 6초 감소합니다. 전설이네. 집이나 좀더 지을까? 이거 나 지금 아 바쁘다. 상인 왔다. 노동이라도 좀 시켜야겠다. 카드를 두 장 뽑고 그 말을 50액트 합니다. 양족 과일 경비병 돈 너무 막 쓰고 있나? 아 이런 식으로 이동하는 거구나. 방패병 세우고 무작위 조언자를 획득합니다. 배치된 군사들의 공격력이 증가하고 침략 경보를 받을 수 없습니다. 최대 인구 수가 증가합니다. 양조, 과일, 경비병. 야, 이거 어떻게 수리하지? 파괴돼야 수리 가능한가? 180 금화를 획득합니다. 잠깐만, 집 체력은 어떻게 야, 이거 체력 어떻게 올리는 거야? 으악, 개발린다. 아니, 집 저거 수리 어떻게 하는 거야? 아니 어떻게 지어? 아니 어떻게 어떻게 고치는 거야? 해금됐다. 카드를 버리고 버린 카드의 비용만큼 금화를 획득합니다. 야 이거 되게 좋은 거 같은데? 건물 계속 버리면 되는 거 아니야? 손에 있는 카드를 전부 버리고 대기시간을 앞당깁니다. 버리기 카드가 많이 나왔네. 치즈를 좀 늘려놓을까? 아직까지는 잘 모르겠구나.
다시 볼게. 경비병. 아, 도공 먼저 써야 되는데. 여기서도 서수는 끝이 없구만. 초반에 집을 빨리 지어놓자. 허유한님 반갑습니다. 산이 났다. 집. 랜덤. 낚시터. 40초마다 버리거나 사용하면 제거되는 무작위 카드 한 장을 획득한다. 저거네. 발견이네. 지금 데모입니다. 방어선 미리 사놓을까? 나중에 사는 것보다 지금 사놓는 게 낫을 텐데. 카드를 제거합니다. 집을 획득합니다. 방패병 하나 얻고 싶은데. 낚시터는 한 칸짜리네. 화이트 블루님 반갑습니다. 10웨이브 살아남아야 합니다. 집 내놔 집. 내가 부동산의 왕이다. 미친 서순. 과일. 골드랑 쥐랑 자원이 두 가지입니다. 아니 카드 획득 왜 안 떠? 야 카드 획득 좀 떠라. 아이 카드 획득이 너무 안 되네. 상이 났다. 좋아. 삽니다. 폭파. 폭탄을 설치합니다. 5, 4, 3, 2, 1, 뿜. 집을 쓸데없이 너무 많이 지었나? 군사. 그래 카드 획득 좀 카드 획득 좀 자주 떠라. 버린 카드 비용만큼 금화를 획득합니다. 치즈. 게임이 킹덤 느낌이 좀 많이 나긴 하네요.
도공 서순 오졌다. 공장 카드를 다시 뽑는데 6초 감소합니다. 아주 좋네요. 계속된 부동산 투자. 나 방금 그만 썼나? 젠장. 공장 있으니까 다시 뽑기 엄청 빨라졌는데? 극한의 도공 서순. 쓸만한 병사 카드 좀 얻고 싶은데. 꿀? 카드를 3장 뽑습니다. 개꿀. 진짜 꿀 카드네. 제거할 카드가 있을까? 지금은 카드를 더 얻고 싶은데. 금화를 2 획득하며 사용할 때마다 증가합니다. 광란 같은 거네. 아니, 유닛 좀 팔어 이 자식들아. 아이, 채광 또 나왔네. 후벼 파기 두 개 됐다. 수도원 제거 좀 해야겠다. 지금 돈이 남아서 제거 좀 해야겠어. 수입 카드 몇 개 없애야겠다. 채광이면 지금 후벼 파기 효과죠. 도공 서순 수도원 짓고. 드루 빨리 돌려서 채광 계속하면은. 채광 계속해서 드루 비용보다 수입이 많아지면 게임 이기는 건가? 드루에다가 저거 좀 써야겠다. 근데 공장 지으니까 다시 뽑기 엄청 빨라져서 채광 효율이 좀 나올 것 같은데. 아 근데 유닛 카드 너무 없다. 돈은 많은데 사람이 없네. 조언자를 획득합니다. 모든 군사 유닛의 이동 속도가 증가합니다. 이제 다시 뽑는데 200원 필요하네. 곡물 좀 지어봐봐. 야, 쟤네들 또 왔어. 잠깐만.
카드를 제거합니다. 도공 지울까? 가축도 조금 실물없어 보이기도 하고. 근데 치즈보다는 가축이 낫지 않나? 카드 한 장을 추가로 뽑습니다. 아, 방어선이 없네. 방어선 사고, 유리 좀 사자. 카드를 전부 버리고 피해를 입힙니다. 랜덤 카드 써볼까? 수도원 또 났네. 나 이거 방어선을 지어도 일단 방어선 짓고 유닛 카드 너무 모자란다. 이제 애들 잠깐만, 이거 일시정지 없나? 일단 보상 먹고 뭘 없애지? 치즈 없앨까? 이제 채광 효율이 넘사벽이니까 다른 거 지워야겠지? 그래서 또 치즈 지우고, 그 다음에 왼쪽에서도 오고 오른쪽에서도 온다. 채광하고 경비병 두고, 아, 방어선 저쪽으로 옮겨왔지. 카드 획득하고 장갑, 기사, 방어벽, 방패병, 채광, 가축. 노동력이 없네. 병력이 분산할 수가 없는 게 지금 양쪽에서 와가지고. 왜 안 되냐? 카드 다 썼으면 바로 뽑을 수 있게 해주면 될까? 이거 수리 안 되나? 아니, 저거 수리가 왜안 되냐? 지도자 능력을 강화시킵니다. 전설 카드를 획득합니다. 집 카드와 방어선 카드를 획득합니다. 전설 카드. 손에 있는 카드를 무작위 카드로 변경합니다. 뭐야 이거? 최대 체력을 60 증가시킵니다. 빨리 구사 카드 좀 가져가. 아, 이거 진짜 졸라 많이 오네. 잠깐만, 우리 애들 다 어딨어? 일단 여기서 방어선 있고, 치즈 버리고, 가축도 다음에 지워야겠다. 여기 방어선 다시 세우고, 다시 뽑고. 이 게임 일시정지 있어야 되는 거 아니야? 폭파.
아니 폭파했는데 막았잖아. 아니 쟤네들도 폭탄 맞냐? 자살했네. 가축 버리고. 폭발은 예술이다. 빨리 구사. 장갑 기사 또 나왔다. 방어선 사고. 빨리 다시 뽑아. 낚시터. 가방에 남아있는 칼의 수 8배... 8배라고? 48이네 그러면? 이제 좀 세지긴 했네. 카드 제거. 제거 나 근데 수도... 저거 수도원 있어가지고 급방 제거할 수 있을 것 같고. 집이나 얻어야겠다. 방어선 복구했으니까 애들 앞으로 땡겨주고 이제 남은 치즈 제거하고 으아 좀 천천히 와라 임마. 이제 돈 봅시다. 건물 카드는 일회용입니다. 구호소 체력을 회복시킵니다. 나 죽는다. 스팀팩. 야, 쟤네들 왜 이렇게 쎄? 아, 나 아까 폭탄만 아니었어도. 아니, 저 노루 같은 것들이 진짜. 내 폭탄! 아니, 이거 폭탄이 문제잖아? 아니, 근데, 진짜 건물 수리 안 돼? 일단, 잠시.